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리랑 TV, 아리랑 국제방송 보도국의 뉴스 앵커이면서 현재는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문건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 세션의 주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경량의 정상 외교 그리고 저널리즘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제를 이렇게 붙이고자 하는데요. 부제는 나는 앵커다. 나는 기자다. 나는 대한민국 국제방송을 대표하는 언론인이다. 사실 지금 보셨겠지만, 저희 언론인으로서 국제방송의 언론인으로서 하는 역할은 참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관과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게 저희 아리랑 국제방송의 주 목표이지만, 한편으로서는 보도국, 뉴스센터에 있는 저희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에게는, 무작정 한국을 뭐, 선전만 하거나, 프로파간다식으로 홍보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국제방송이라는 틀 내에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리랑 국제방송이 있고요. 또 아까 보셨겠지만 미국에는 Voice of America, VOA가 있고 독일에는 DW, Deutsche Welle, 영국의 BBC World, 일본의 NHK World, 중국의 CCTV World, 그리고 요즘에는 이름을 바꿔서 CGTN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역할이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하여 저는 이제 다양한 이런 역할들을 하다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들어서면서 춘추관이 이제 청와대에 있는 언론 사들이 있는 그 구역인데요. 춘추관 1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굉장히 바쁘게 뭐 대통령이 바쁘게 진행을 하고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기자들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제목은 화려해요. 경량의 정상 외교와 저널리즘. 그런데 정상 외교에 대해서는 저보다 외교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또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기회에 다른 곳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여 오늘은 제가 지난 1년 조금 넘게 청와대라는 곳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국제 방송을 대표하여 있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큰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었겠죠. 저희 언론인들에게도 그랬고, 또 청와대의 관계자들에게도 그랬겠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도 그랬겠고, 4월 27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지금 4월 26일입니다. 4월 27일 전날 전야제로 일산 킨텍스가 우리 프레스센터였죠. 한 2,500여 명의 국내외 내 외신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패널 디스커션을 한 거예요. 이때 뭐이그 김준영 교수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국립외교원의 김태환 교수님도 오셨었고, 뭐 앤드류 랑커프 교수도 있었고, 뭐 다양한 교수님들과 또이 다음 세션에는 문정인 특보도 있었고요. 해서 이 우리의 세션의 목적은 특히나 내신뿐만 아니라 외신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이 역할, 의미 그리고 what it means going forward, 앞으로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좌장을 맡아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당일 당일날 저희 생방송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날 뭐 2,500여 명의 언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니 상상이 되시겠지만 정말 많은 언론 경쟁도 있었고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방송사가 24시간이 넘어 뭐 48시간 끊지 않고 계속 생중계를 했을 만큼 그랬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이때가 그 도보다리 이 장면입니다. 제가 중계를 하고 있던 중에 그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참모진 아무도 없이 그리고 카메라도 없이 전속도 없이 약 한 40분 가까이 걷고 대화하고 하는 모습을 중계 카메라만 멀리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두 리더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어떤 뭐 밀담이 오고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때 제가 앵커를 보고 있었는데 그 40분 가까이를 그냥 아무런 편집이나 아무런 장치 없이 그대로 중계를 내보냈습니다. 그게 그만큼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무런 말이 없었고 자연의 소리만 있었죠. 그때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두 정상이 밀담을 나누는 장면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내 신분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어리언스에게도 그만큼의 호소력과 전달력과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내보냈고 이때 지금 이 제 오른편에 앉은 분이 존 딜러리 연세대학교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 했어요. 지금 저게 지금 참모진도 없고 아무도 없이 두 리더만이 이야기를 하는 게 국제 관례상 정상회담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저 상황이 가능한 이유가 두 정상 사이에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우리에게는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장면은 지난 60년 넘게 갈라져 있는 남과 북이 서로 이제 외국에서는 다른 나라라고 칭하는데 그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갔는데 통역이나 아무 수행원 없이 두 분만이 그렇게 이야기를 길게 깊게 속에 있는 말까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언어의 장벽이 없는 것, 우리는 같은 말을 쓰는 같은 결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때는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했던 것이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했던 건지 이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온 후에 물론 뭐 내신도 그랬지만 외신에서도 이 뭐 알맹이가 많이는 없다, 많은 진전은 없다, 외교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하다. 2007년 14선언에서 별반 나아가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그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우리나라 국제방송의 대표 앵커, 대표 기자로서 해외에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는 제 생각으로서는 명확했습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두 정상이 도보다리에서 보여줬듯 우리는 한 결의이고 한 말을 쓰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는
수많은 아직도 가족을 볼 수 없는 이산 가족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전쟁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그 콘텐츠가 그 콘텐츠의 유무를 떠나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접촉을 하는 것이 그래서 평화에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목소리를 해외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사는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국제방송으로서의 역할이 남북정상회담의 동안에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우리에게는 세상에 나왔지만 그때 한때로 뭐 시작과 끝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 2017년 하반기에 독일에 순방을 갔을 때 대통령이 쾌르벨 선언 연설 때부터 이미 그 조짐은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자들은 그 연설을 보면서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는다고 하죠. 아, 어떠한 direction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틀릴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 행간을 읽는 법을 조금씩 조금씩 깨우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로드맵은 계속 짜여져 왔고 그리고 2018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조금 더 그 시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평창올림픽 때 있었고 그리고 3월 5일날 아마 대북특사단 정우영 실장을 대표로 해서 대북특사단이 평양에 갔고 3월 6일 또 춘추관에 있는 우리 기자들은 밤 늦게까지 밤을 새며 정우영 실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나와서 우리 남북정상회담 발표를 했고 또 3월 9일 날 정우영 실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본인이 직접 북한이 미국에게 북미 대화를 제의했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승낙했다 or 오케이를 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4.27 남북회담이 있고 또 이후에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이제 오케이 했다가 또 다시 이게 엎어졌다가 다시 또 재개되는 과정에서 물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뭐 고심도 많았겠고 대통령도 얼마나 많이 밤잠을 설쳤겠습니다만 저희 기자들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때그때 한밤중에도 일어나야 하고 춘추관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랬었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다고 하기 바로 직전에 저희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워싱턴으로 1박 4일의 여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1박 4일의 여정으로 가서 이게 지금 5월 22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4일에 그 전격 취소 발표를 하는데요. 5월 22일에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에 가서 이 오벌 오피스 안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저기 보시면 제가 있고요. 이때도 사실 취재진 간의 경쟁은 어느 나라를 가던 다 같은 것 같아요. 보시겠지만 저도 삐짓고 가서 저기에 서 있는 거고 또 이게 저희 한국 기자들은 저런 Q&A 세션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르고 들어간 상태였고요. 그냥 저기서 잠깐 모두 발언 정도를 하고 그리고 바로 단독 회담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해라 답변을 받을 테니 라고 해서 굉장히 모두 다 당황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5분, 18분, 20분 가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옆에 앉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를 질러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목을 끈 다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사실 그 전날 미국 주요 일간지에 나왔던 것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게 뭐 속은 느낌이 든다. 사실상 뭐 북한에게 그 대화에 북한이 대화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전달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사실 그런 에디토리얼도 나오고 했었던 상황이라서 그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페이크 뉴스. 뭐 모두 다 페이크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페이크 뉴스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점을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방송의 대한민국 국제방송의 언론인으로서 항상 저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How do we make South Korea relevant? 우리는 어떻게 이 국제 이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이 안에 포함시키느냐, 여기서 빠져있지 않게 항상 그걸 유념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사실 우리 대통령에게도 질문이 많이 가야 하는 상황이고 또 그런데 우리 기자들이 질문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과 친한 본인이 아는 그 미국 기자들과만 소통을 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그것도 명확히 제가 해야 할 시점이고 하여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때 했던 질문이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핵 문제와 그리고 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함에 있어서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냐. 제가 또 물어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이때 저희가 그 전용기 안에서 정우영 안보실장이 북미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99%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이 오벌 오피스에 들어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싱가포르 회담, 북미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지만 성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미 로이터 통신 같은 통신사에는 속보가 막 뜨고 있었어요. 트럼프 뭐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이라든지. 하지만 이제 우리 기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갈 때부터 우리 대통령은 반드시 이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러 가려고 하려고 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에 대한 그 신임도와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했고 이제 뭐 답변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뭐 A++를 주겠다 하고 회담은 잘 끝나고 그리고 저희는 다시 짐을 싸서 24일 새벽에 도착을 하고 나서 한 하루가 채 되지 한 48시간은 채 되지 않았고요. 24시간은 좀 넘었고 한 30시간 됐나 봐요. 30시간이 된 후에 트위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취소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하겠다고 했죠. 그런 가운데 5월 26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통일각에서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이도 저희는 이제 그 뒤에 알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 회담까지 이루어졌죠. 이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굉장히 하루하루 이게 우리의 일이 되다 보면 정말 신경이 이렇게 곤두서 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오늘은 무슨 어디 트위터는 트럼프 트위터는 확인을 했니? 서로의 일상이 돼요. 트럼프는 트위터는 일어나면 뭐래? 트럼프는 트위터는 아니면 오늘 대통령은 집무실에 계시나? 왜냐면 판문점에 가신 건 아닌가? 기자들끼리는 서로 일상이 됩니다. 아, 또 정의용 실장의 이제 안부를 묻는 것도 일상이 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기자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 아주 큰 외교사가 예전과 같으면 1년에 한 번 일어날 외교사, 2년에 한 번 일어날 외교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저널리스트로서는 속보 경쟁에 휩싸이다 보면 바로 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일단 쓰고 보자, 일단 우리 게 더 클릭이 더 많이 돼야 되니까, 우리 게 더 많이 읽혀야 되니까, 우리 게 더 많이 뷰가 돼야 되니, 시청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신뿐만 아니라 외신도 그렇습니다만 그 경쟁에 휩싸이다 보면 이 본질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저널리스트로서의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코어라고 하는데 저널리스트로서의 코어를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가장 그걸 잃지 말아야 할 주요 부처에 있는 기자들이 그 본인의 그 코어를 잃게 되면 그래서 이 너무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 경량의 정상 외교에 그냥 이 파도에 휩싸여서 가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오보도 많이 낳게 되고 또 때로는 이 외교라는 것이 뭐 여기에 계신 다른 분들은 더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대방이 있는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상대 국가나 상대방에게 옳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또 외교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드밴티지를 혹은 카드를 언론 때문에 미리 보여주게 될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매일매일 제 자신을 그래서 체크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국제방송의 언론인으로서는 그 파도에 휩쓸지 않고 이런 외교사가 빨리빨리 일어날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방송을 제작해서 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기에 뭐 항상 제가 못하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론인이라면 기자라면 그리고 기자고 언론인으로서의 프라이드를 지키려면 그 정도의 체크와 그 정도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에 언론인 예년과는 달리 뭐 기자나 언론인을 희망하는 희망직으로서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들 들었어요. 사실 그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3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계속 제 꿈은 그리고 지금도 제 꿈은 앵커이고 저널리스트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면 사실 제 선배들이 저한테 저보다 훨씬 선배들이 저를 비웃으시는데 저는 죽을 때 저널리스트로서 죽고 싶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게는 굉장히 프라우드한 직업이고 굉장히 신성 어떻게 보면 신성한 직업인데 그 직업이 많은 분들이 기피하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더 빠르게 내고 더 급하게 내고 더 많이 읽히려고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It's a lot more important to get it right than to get it fast.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대표는 국제방송의 기자로서는 내신에게는 없는 그만큼의 자유로움이 저희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은 아무래도 경쟁을 많이 해야 하니까요. 속보 경쟁을. 그런데 저희는 그만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건 또 그 bird's eye view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건 취재 경쟁은 같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이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Q&A 세션을 한다고 했을 때 오벌 오피스고 그리고 미국 기자들과 한국 기자단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요. 여기 학생 여러분이 많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인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신성한 직업으로 받아들여져야 마땅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그 직업을 삼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Journalism is the first draft of history.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 4.27 남북 정상회담 때도 봤듯이 또 앞으로 계속 있을 만한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또 어떤 평화의 스텝과 어떤 세계사적의 역사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는 언론인들, 기자, 언론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역사의 초안을 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써야 할 것을 쓰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써야 하지만 그걸 정확하고 또 깊이 있게 써야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또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종에 언론인이 다시 한번 top 10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